자, 우리 알파벳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강세 규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단어가 모음, 에세, 에네로 끝나요. 자, 그러면 뒤에서 두 번째 오는 모음을 세게 읽어주면 돼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보니따. 혹시 학생 요 단어 들어봤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보니따는 예쁜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럼 얘가 모음으로 끝났거든요. 아로 끝났어요. 자, 그럼 강세가 뒤에서, 우리는 뒤에서부터 모음을 셀 거예요. 뒤에서 두 번째 오는 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보니따 혹은 보니따 하고 읽으면 안 되고요. 이를 올려서 보니따 보니따 하고 읽어주면 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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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따. 그쵸, 너무 잘 읽었어요. 자, 그럼 이 단어도 한번 볼게요. 저희는 학생 들어오셨나요? 저도 많이 알고 계시던데. 자, 얘는 우리 칵테일 중에 하나고요. 쿠바 칵테일이에요. 자, 얘도 모음으로 끝났거든요. 강세가 어디 있을까요? 뒤에서 두 번째. 그쵸, 우동생. 그쵸, 그쵸. 뒤에서 두 번째 오는 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모히또 혹은 모히또 하고 읽으면 안 되고요. 이를 살려서 모히또 모히또 하고 읽어줍니다. 자, 다 같이 모히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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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모히또.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요 단어는 바모스하고 또 축구 용어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요거는 다들 좀 들어보신 것 같아요. 자, 다행이네요. 자, 요거는 에세로 끝났어요. 역시 뒤에서 두 번째 오는 모음을 세 개 읽을 거예요. 자, 그럼 강세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모이비에. 뒤에서 두 번째 오는 아에 있습니다. 자, 에에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바모스 하고 있지 않고요. 바모스, 바모스 하고 읽어주면 됩니다. 자, 가자, 하자 라는 표현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바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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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모스. 그렇죠. 자, 그럼 강세 살려서 세 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니따, 보니따, 모히또, 모히또, 바모스, 바모스. 그렇죠, 모이비에. 자, 그럼 두 번째 규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만약에 단어가 다른 자음으로 끝나면요, 뒤에서 첫 번째 오는 모음을 세게 읽어줍니다. 즉 마지막 모음을 세게 읽으면 돼요. 혹시 스페인의 수도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저요. 어, 어딘가요? 마드리드요. 어, 가보셨나 봐요. 아니요. 아직 가보진 않으셨고. 자, 이렇게 쓰고 맞아요. 마드리드라고 하는데요. 자음으로 끝났네요. 강세가 그럼 어디 있을까요? 아, 그쵸. 뒤에서 첫 번째 오는 아이, 이에 있네요. 저기 모음이 이렇게 두 개나 있지만 아무도 마드리드, 마드리드 하고 읽지 않아요. 얘는 반드시 마드리드, 마드리드 하고 뒤를 올려서 읽어줘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드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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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드리드. 그쵸, muy bien. 자, 그럼 두 번째 단어. 자, 스페인어라는 단어고요. 역시 자음으로 끝났네요. 자, 그럼 학생, 강세가 어디 있을까요? 뒤에서 첫 번째 오는 모음이 오예요, 모이비에. 자, 모음은 뒤에서부터 세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에스파뇰, 에스파뇰 아니고요. 에스파뇰, 에스파뇰 하고 뒷부분을 세게 읽어주면 돼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에스파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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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파뇰. 그쵸. 자, 그럼 마지막 단어 하나. 자, 얘는 please 하는 표현이고요. 자, 뭐든지 부탁할 일 있을 때 뒤에다가 붙여주면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얘도 자음으로 끝났거든요. 여기는 강세가 역시 뒤에서 첫 번째 오는 오에 있겠죠? 그렇죠? Por favor, por favor 하고 뒤를 올려주게 될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Por favor, por favor, por favor, por favor. 그렇죠. 자, 그럼 맨 뒤 모음 주의하면서 한 번씩 더 읽어볼게요. Madrid, Madrid, Español, Español, por favor, por favor. 그렇죠, muy bien. 자, 그럼 세 번째 규칙. 자, 가끔 스페인 단어를 보면요, 우리 짝대기가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 띨대라고 하는데요. 띨대가 있으면 반드시 띨대 있는 부분을 세게 읽어줍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이게 바로 띨대인데요. 슈퍼 아니고요. 수페르, 수페르하고 수를 올려서 읽어줘야 돼요. 수페르 아니고 수페르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수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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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페르. 그쵸. 자, 그럼 우리 아기라는 단어인데요, 요번에는 우리 짝대기 띨대가 맨 뒤에 있네요. 그럼 뒤를 올려서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베베 하고 그쵸? 뒤로 올려주면 돼요. 자, 다 같이 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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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렇게 뒤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요거는 우리 서울이라는 표기인데요. 좀 다르게 쓰네요. 그리고 띨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도 세울 하고 뒤를 올려서 읽어주면 됩니다. 자, 다 같이 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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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의미에서 단어에 이렇게 띨대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띨대 있는 데를 세게 읽어주면 돼요. 자, 한 번씩만 더 읽어볼게요. 슈퍼 슈퍼 muy bien. 베베 베베 세울 세울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딱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럼 요 단어는 자, 가족이고요. 모음으로 끝났네요. 강세가 어디 있을까요? 뒤에서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뒤에서 두 번째 오는 이에 있어요 하고 많은 학생분들이 familia, familia 라고 읽는데요. 근데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자, 스페인어의 모음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 우는요 양모음이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강모음입니다. 자,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강모음이랑 양모음,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양모음이랑 강모음이 하나씩 만나면 얘는 모음 하나로 쳐요. 여러분, 요 단어는요. 얘가 양모음이고 아가 강모음이죠. 저 여기 모음이 하나예요. 또 뒤에서 두 번째 오는 모음은 앞에 있는 이가 됩니다. 저 이 단어는요. 파밀리아가 아니고요. 파밀리아. 파밀리아 하고 이를 올려 읽으면 돼요. 자, 다 같이 읽어 볼게요. 파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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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하나만 더. 자, 여기도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 표현인데요. 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뒤에서 두 번째 오는 모음이 이니까 gracias 라고 많이 읽고 싶어 하시는데 자, 아니네요. 자, 이는 양모음, 아는 강모음. 즉, 얘는 모음 하나요. 뒤에서 두 번째 오는 모음은 이 gra에 있는 아입니다. 얘는요, gracias, gracias 하고 이 앞부분을 세게 읽어줘.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Gra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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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앞부분을 세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대로 강세를 꼭 주의해서 단어를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우리 헤어지는 인사 뭐 기억나는 게 있나요? Adios. Adios. 그쵸, 뭐 가장 격식을 차리는 인사 표현을 얘기해 주셨네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자, 그럼 Adios. Adios.